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사무라이 카즈야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죠? 사무라이 카즈야. 저도 사실 기다렸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무사의 기환을 환영합니다. 미 접속 시간 24시간인데 보상이 꼴랑 700원입니다. 와우. 오늘의 보상. 자, 일단은 상자 까고 시작합시다. 달라라라라라라라. 오늘의 룰렛 무료라고요. 24시간 동안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약. 자, 그러면은 저번 영상에서 이제 현질 공약을 걸었었는데 이 댓글을 또 보니까 이거는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영구 공속, 이게 뭐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고 했었나? 뭐 아무튼 이거는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영구 공속업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살려고 하고, 패키지가 이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66,000원에 꼴랑 강화석 20개랑 각성석 5개 주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나머지는 뭐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다이아몬드 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바로 지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다이아몬드가 이제 또 8,000개가 생겼는데, 요걸로다가 저번에 강화는 했으니까 남은 건 하나입니다. 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다가 희귀서 그냥 다 바꾸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만큼 그냥 전부 다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갑시다. 교환 띡. 이야, 이걸로는 부족한데? 이 결론은 뭐냐? 또 지릅니다. 오늘은 아낌없이 쓴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일단은 다이아를 쓰기 전에 각성부터 합시다. 와, 이거 진짜 엄청 세지겠다. 진짜 지금 데미지가 한 3000 정도 뜨는데 바로다가 각성! 이야, 또 각성! 5단계! 또 각성! 6단계! 와, 그 다음 거는 각성을 못해. 바로 또 지릅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헐라라라라라 바로 다 바꾸기. 와우, 이 빨간색 보석 각성석인가요?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바로 또 갑니다. 7단계인가요? 이야, 와, 와,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각성석이 부족해. 와, 이거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 한 번 더 지릅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그냥 깔끔하게 22만원 더 질렀습니다. 벌써 40만원 썼어요. 이거 전부 다 희귀석 바꾸자. 와, 이거 진짜 몇 개 얻을라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각성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 진짜. 일단 바로 갑니다. 교환! 우와, 79개?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각성하자. 8단계 찍었고, 9단계 찍었는데, 아, 그 다음 게 문제네. 텐구 사무라이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10단계까지는 굳이 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데미지가 와, 15,000 크리티컬 뜨면은 4만에도. 와, 뭐 그냥 게임 셋이구만. 게임 셋. 부패한 타워 2층. 자, 미션하러 갑시다. 쿠마 무라사키 5번 클리어하는 겁니다. 2층으로 가서 오토무기 장착한 다음에 바로 갑시다. 2층의 보스 쿠마 무라사키 능력을 인정받아 형과 동등한 간부 자리까지. 예, 그렇습니다.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박인데? 아니, 9단계가 이 정도인데 10단계 이건 또 뭐야? 니가 쿠마 산물 뭐 머시기냐? 너 같은 애송이가 이곳까지 어떻게 왔지? 너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녀석도 요새탑이 애송이들 천지군. 켄지가 이곳에 왔었나? 글쎄, 너 같은 애송이들은 기억하지 않아 모르겠군. 쇼군은 어디에 있지? 내 녀석은 알 거 없어. 죽어 이 녀석아, 이 한방 녀석아. 이게 바로 현질의 위력. 이거를 이제 네 번만 더 클리어하면 됩니다. 빠르게 클리어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난이도가 이지, 노멀, 하드 이게 있는데 헬로 한번 돌아볼까? 이거 된 거 아니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입니다. 야, 어? 이것도 한 방이야. 헬인데? 와, 여기서 각성성 나오는구나. 물론 확률이 낮게 나오겠죠? 얘도 한 방인가 설마? 어? 방어. 아, 방어하면 좀 버티네. 와, 헬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드디어 5마리 다 잡았고 보상받고. 화면을 터치하여 공격하세요. 100번입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100번 완료. 물약 받고. 공격속도 물약을 사용하세요. 2번 사용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2번 다 썼고 보상 8,000원. 와, 빨간 인형을 열어주세요. 20번. 이야,
8,000원 또? 와, 미스릴을 처치하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미스릴은 또 뭔데? 뭘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다마스쿠스? 어, 이것도 아닌데? 설마 다음 칼? 장미 칼? 이거 황금인데? 아닌데? 다음 칼이야? 설마 황금 보검? 와, 지금 저번에 이제 다마스쿠스 만들었는데 이거 다음 걸 만들어야 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장미 칼의 재료가 장미꽃 20개에다가 장미줄기, 이거 쿠마무라 새끼 그거 잡아야 되는데. 태양의 날은 뭐야? 아, 그것도 2층 돌아야 되나? 와, 요번에 노가다 좀 꽤 하겠습니다. 이거 그 전에 이 게임이 또 쿠폰이 있대요.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하라는데 여기다가 사무라이 2018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어, 뭘 준 겁니까? 이미 사용된 쿠폰입니다. 아니, 뭘 준 건데? 쿠폰은 쓰긴 썼는데 뭘 줬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재료 열심히 모았습니다. 물론 돈도 썼습니다. 이게 상점에 보면은 타워 상품을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만원어치 한번 샀습니다. 근데도 재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타워를 또 열심히 돌았는데 이거 까면은 이렇게 나오고, 줄기는 다 모은 것 같은데 그 칼이 문제야. 어? 드디어 다 모았다. 제작하기 장미칼 장착. 자, 이제 다음 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이거를 만들려면은 황금 원석 25개가 필요합니다. 장미꽃은 미리 모아놨어요. 25개면은 금방 모으지. 이게 한 방이라 금방 끝납니다. 오케이, 빨간 인형 100개 모았고 이거 까면은 나오겠지. 와, 금덩이가 그냥 쏟아져 나오네. 쏟아져 나와. 황금 보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미스리를 따다다다다다다 없애버려. 오케이, 30개 캐고 보상받고. 미스릴 검을 제작하세요. 다음 검인가요? 그러면 미스릴 검 장미꽃은 있고 황금 원석에다가 미스릴 원석 30개. 와, 이건 만들기 쉽네. 다행이다. 자, 그러면 또 빠르게 한번 모아봅시다. 오케이, 미스릴 검 제작 장착. 다음 미션은 미스릴 검을 강화하세요. 이거를 강화하려면은 강화석이 지금 800개나 있네. 바로 강화한다. 아, 뭐야, 강화 3번 해야 되잖아. 2번 더 해야 되네요. 그러려면 장미꽃이 필요하네. 아, 장미꽃을 캐려면은 다마스쿠스 요걸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재료가 어느 정도 모였는데 강화를 할 수 있을련지 모르겠네요. 강화 한번 하고, 자, 또 한번 합니다. 레벨 3. 오케이, 보상 받고. 부패한 타워 3층. 와, 드디어 갑니다. 네즈미 하이히롤. 아니, 하이히롤이 아니고 하이히롤을 클리어하세요. 네즈미 하이히롤. 와, 3층에서 필요한 검은 뭐죠? 아, 나 있구나. 바로 헬로 갑니다. 이런 것도 헬로 돌아줘야지 제맛이죠. 나는 3층의 보스 네즈미 하이히롤. 뛰어난 두뇌를 이용하여 신분상승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세상의 정의. 그렇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보스 등장했습니다. 와, 2층의 사무라이는 자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는 그, 얘 왜 이렇게 공손하냐? 매너가 있구만. 작은 희생 한두를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지? 사소한 희생 하나에 집착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군. 쇼군에게 대항하지. 그렇습니다. 야, 이 녀석이 내 말을 끊다니. 역시나 별거 없네요. 아, 뭐야, 이거 10번 잡아야 돼. 한 번이 아니고? 와우 와우 와우, 이거를 10번을 돌아야 되다니. 괜찮아, 헬로 10번 돌 거니까 그동안에 또 보상이 쌓일 겁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빠르게 10번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 녀석이 지금 보니까 총을 들고 있네. 이거 진정한 사무라이가 아니구만. 이거 이 나쁜 녀석이, 사무라이는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 녀석아. 오케이, 드디어 10번 다 잡았습니다. 보상 바구 빨간 인형 30번 열기. 오케이, 빠르게 열자. 와, 보상 12,000원. 공격 속도 물약 5번 사용하기 좋습니다. 오케이, 5번 다 써구. 와, 그동안에 빨간 인형 엄청나게 많이 모았습니다. 와, 개수 봐봐, 300개 넘었어. 360개. 와, 하면서 또 보상 바구 고래 화석을 처치하세요. 40개? 고래 화석이 뭡니까? 아, 이건 또 무슨 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야? 무라마사. 아닌데, 이거 사자 석상인데? 설마 그 다음 거? 카타나. 와, 그 다음 칼을 만들어야 되네. 미스릴 다음. 카타나가 아니고 커타나네요. 영국 왕실의 상징인 검 커타나. 와, 일단은 그러면은 무라마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엽전 30개에다가 저주받은 피는 뭐냐? 달의 날은 이거 3층에서 나오는 건데, 아, 저주받은 피도 똑같네. 잠깐만요. 와, 3층에서 나오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까면은, 이것도 이렇게 까면은 안 나오네. 아, 나왔구나.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얻어버리면 되지롱. 내가 이러려고 모아놨지. 야, 물량이 그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만 나와. 오케이, 이제 전부 다 까버렸고, 재료를 보아하니 저주받은 피랑 이거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상점에서 사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그래 3만원 정도 쓰면 될 거야. 갑시다. 와, 3만원 썼는데 꼴랑 이거 나왔어? 어이 진짜 안 나오네. 3만원 더 써. 자 과연, 와, 두 개에다가 하나, 이거 왜 이렇게 조금 나오냐? 나머지는 그냥 제가 타워 돌면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무라마사 드디어 제작. 아직 끝이 아니잖아. 다음 거 또 만들어야 되잖아. 커타나는 재료가 사자의 뼈 35개. 어, 이건 쉬워서 다행이네. 자, 이제 다 모았을 겁니다. 자, 과연, 오케이. 커타나 제작. 자, 이제 이걸로 40개를 부수면은 드디어 미션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냐. 와, 근데 이제 제가 부수는 게 한 방 컷이 안 나는데요? 두 방 컷이네. 와, 여기서 데미지가 더 세져야 돼? 일단 보상 받고. 어장검을 제작하자. 이건 또 뭔데? 어장검? 다음 거구나. 고래뼈 40개에다가 사자의 뼈 35개. 오케이, 쉬워서 다행이다. 바로 만듭니다. 자, 드디어 어장검 만들었습니다. 와우, 힘들었다. 장착하기. 다음 미션은 어장검을 3번 강화하세요. 내가 이번에 똑똑히 읽었다. 3번 강화다. 강화석은 많고 역전도 많아. 아, 아주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마지막 3번. 오케이, 레벨 3. 공격력이 666이네요 오케이, 각성석 두 개 받고 부패한 타워 4층 진입합니다. 와, 근데 이거 15마리 잡아야 돼. 와, 아니 15마리나 잡으라고? 이게 10층까지 가면은 엔딩인가요? 난 그게 궁금하네. 자, 일단은 4층 이왕 돌 거면은 헬로 돌아야죠. 여기서 사용할 무기는 어장검입니다. 방금 뽑은 거죠. 나는 4층의 보스 시시핀쿠. 쇼군의 잔소리와 귀찮은 일을 질색한다. 쇼군 그렇습니다. 야, 이 나쁜 녀석아, 내 말을 끊지 마라. 와, 여기는 그냥 하급 사무라이가 무슨 체력이 3만이야. 3만 엄청 높아요. 저팔계다. 저팔계 중요하지 않은 일은 몰라. 기억하는 건 귀찮고 귀찮은 건 딱 질색이거든. 쇼군은 어디에 있지? 그런 걸 알려주면 쇼군에게 잔소리를 듣게 될 테니 알려줄 수 없어. 그럼 비켜라, 내가 찾아보지. 아, 귀찮은데 어쩔 수 없네. 와우, 죽어라 이 저팔계야. 따다다다다다 호다다다. 이거를 이제 14번 반복하면 됩니다. 정말 힘들겠군. 아, 드디어 15번 다 잡았습니다. 빨간 인형 50번 열기 좋아. 빠르게 열자. 와, 보상이 16,000원. 화면 터치해서 200번 공격하기. 오케이, 좋았다. 물약 20개네 보상. 아이 좋아. 크리티컬 물약 5번 사용하기. 아이 그래 좋다. 오케이, 드디어 5번 다 썼고. 로마 기둥을 처치하세요. 이건 또 뭔데? 로마 기둥은 뭔 칼을 만들어야 돼 또? 어장건 다음 건가? 플랑베르주 에나멜 인형? 잠깐만, 그러면 이거 다음? 티르빙? 와, 어장검 다음 걸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화염가본 이것도 타워 돌아야 되잖아. 패턴이 다 똑같아. 보상 다 모았으려나? 팔라라라라라라 허라라라라라라. 아까 15판 돌면서 모은 게 파편 6개에다가 일기장 5개.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아, 4개에다가 2개 부족하네. 이번에는 상점에서 제대로 살 수 있으려나? 몇 개 살 수 있죠? 그냥 돈 다 써야겠다. 아니야, 어차피 이제 다이아 쓸 데가 없으니까 돈 삽시다. 돈. 그래, 이거를 구입하자. 그 다음에 이제 상점에서 몇 개 뽑아야 되나? 한 40개 뽑으면 되려나? 바로 갑니다. 과연? 와! 나이스! 충분히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다 뽑아버리면 됩니다. 내가 아까 모아놨지롱. 제작. 자, 그 다음 칼은 티르빙 화염석 조각 40개에다가 흑마법서 45개. 흑마법서는 그냥 딱 봐도 에나멜 인형을 부수면은 나오는 것 같죠? 와, 이제 인형 3대 맞아야 죽네. 오케이, 드디어 다 모았고 티르빙 제작. 이제 로마 기둥을 50개 부수면은 됩니다. 아, 이거 진화 한 번 더 해야 되나? 데미지가 약해졌는데요 이제? 오케이, 일단 50개 다 부쉈고. 크로케아 모르스를 제작하라고? 이건 또 뭔데? 다운 칼인가? 크로케아 모르스 맞네요. 화염석 조각 40개, 흑마법서 45개. 데스노트? 데스노트는 뭡니까? 어떻게 얻는 거지? 아, 지금 잡고 있는 게 데스노트구나. 이거랑 데스노트랑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결론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아니 지금 게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지쳐요. 와 근데 오늘 진짜 뭔가 많이 했어. 이 도감도 굉장히 많이 채웠다. 와 근데 이게 강화를 해줘야겠네. 20강 완료 버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해주면 좋네. 공속 붙은 걸로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사무라이 카지야라는 모바일 게임 오늘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현질 공약을 해버렸어요. 사무라이 카지야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안.